정신체형 정찰병들이 새 함대가 이 정거장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. 교란이 사라지고 내 무리는 대부분 차행성으로 떠난 지금 침략군을 막아내는 일은 네 몫이다. 걱정스러운 목소리군, 캐릭은. 지금 때가 좀 안 좋은 건가? 전혀 아니야, 큐트러스. 어디에서 새로운 함대를 긁어모은 거지? 또 쓰레기 운반함이라도 약탈한 건가? 여기저기 부탁을 하고 양해를 좀 구했지. 이 구역에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널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면 꽤 놀랄 거다. 네 새 친구들을 실망시켜서 미안하다, 큐트러스. 하지만 이런 장난은 치지 말았어야 했어. 너의 꼬마 함대 세계로는 날 쓰러뜨릴 수 없을 테니까 말이야. 함대 세계? 멍청한 척하지 마라, 큐트러스. 이미 다른 두 개의 함대를 발견했으니까. 캐리건, 여기 나르타니스다. 형제들과 함께 군단에서 죽어간 피닉스와 데모, 그리고 다른 모든 프로토스의 죽음을 복수하러 왔다. 우리 동족에게 저지른 죄악의 대가를 치러야 할 시간이다. 엎친 데 덮친 격이군. 프로토스도 뛰어들었군. 세 번째 함대는 누구 건지 맞춰볼 생각이 있느냐? 맞출 것도 없지. 듀갈과 유이디 함대의 잔당이겠지. 그렇다, 캐리건. 여긴 듀갈 제독이다. 병력을 포기하고 지구 집정연합에 주권을 양도할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를 주마. 너무 힘든 제안이야, 제독. 잠깐 생각할 시간을 줄 수 있겠어? 차라리 남은 네 병력을 모두 학살하고 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떻겠어? 날 너무 과소평가하는군. 그런 것 같진 않아, 제독. 이제는 내가 사실상 이 우주의 여왕의 셈이거든. 그리고 너희 보잘것없는 병사와 우주선들이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라고. 그렇다면 해보자고.
Thank you.
Thank you.
Thank you.
다시 내게 승리했구나. 하지만 내가 살아남았다는 걸 기억해둬라. 네가 실수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 조만간 너도 실책을 범할 테고 그날은 너도...
우리가 항복 조건을 제시할 준비가 됐다. 내 병사들이 살아남게만 해다. 넌 나게 뭔가 제시할 입장이 아니다, 제도. 그리고 난 포로 따위는 잡지 않아. 이렇게 하자. 기술을 돌려 지구로 돌아가라. 먼저 출발할 수 있게 해주마. 그 후에 군단이 널 뒤쫓겠다. 네가 죽기 전에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꾸나.